역사의 길이 남을 고수의 손맛이 펼쳐지는 순간. 이것이 고수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놀라운 음식의 향연인 것이다. 이번엔 또 다른 고수의 필살기 김치찌개를 준비하는데 재료부터 범상치 않다. 이게 진짜 너무 맛있어. 이거 넣을 거야? 세상의 재료를 아낌없이 팍팍 넣은 고수의 김치찌개. 과연 그 맛은 어떠하오? 아이고 맛나다. 밥 먹으러 갖고 밥 먹을려. 돼지부터 한 대 좀 주래? 아니요. 한 대 좀 갖고 와서 얼른 밥 먹어. 다음은 김치찌개와 용호 상박을 이루는 된장찌개. 직접 담은 된장을 풀고 갖은 채소에 꽃게까지 넣어 푹 끓이면 완성된다는데, 그런데 이때 야야 채소 무거워서 깨진다. 무거워 깨져. 얼른 나가 이제. 나가 얼른 나가. 고수 야속하오. 잠시 후 음식 준비를 마치고 주방에서 나온 고수. 요상한 자세로 자리를 잡는데. 오늘 거기 왜 앉으세요? 뭐? 거기 왜? 아니 나는 이게 파파야요. 요가 내 자리요 이게. 40년 가까이 되는 오랜 세월. 한 자리에 앉아 손님들의 밥을 직접 챙겨온 고수. 놀러온 자식 손주 챙기듯 그득히 밥을 퍼주는 모습. 손이 크세요. 왜? 한 모자라면 더 먹어. 두 대 좀 더 줄까? 일로 와, 얼른 얼른 와. 일로 와, 은혜가 와. 셀프 서빙은 기본이요. 밥 먹어. 시골 외할머니 댁에 온 듯 손수 밥을 퍼담는 식객들. 아 정말 정겹네요. 밥그릇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네, 무슨 밥이죠? 예? 무슨 밥? 옛날 시골에서 먹는 밥. 정이 또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 같아요, 우리 할머니 같아요. 엄마는 원래 그래요. 밥부터 맥기야. 아... 지나가는 사람도 배고파 쓰러지고 데려다가 맥인 사람이야. 아... 한국산 진짜 어머니란 게. 푸짐하고 따뜻한 인심이야말로 고수의 진정한 무기였던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절대 무기가 있었으니. 아 소리마저 황홀한 고수의 김치. 이틀에 한 번 담가야 할 정도로 식객들의 무한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김치 하나면 밥 한 공기, 아니 두 공기도 문제없겠습니다. 남녀노소 물불 가리지 않고 넘어오게 만드는 김치의 맛. 어때요? 너무 맛있어. 김치 때문에 와야죠. 김치 때문에? 처음 왔을 때가 20년 아까였는데 그때부터 김치 맛이 참 맛있었어요. 고수, 대체 김치 맛의 비결이 무엇이요? 제발 손맛이라고만 하지 말아주시오. 그런데 이때 조심스러운 고수의 움직임. 젓갈 아니냐, 젓갈? 예? 젓갈, 김치 담은 젓갈. 서울 놈들이 촌 놈들이라 몰라. 이게 젓갈, 이게 봐라, 이거 봐라. 어디요? 이게 젓국이야, 젓국. 어디요? 무슨 젓이에요? 톡솟아서 이렇게 나와. 톡솟아서 이렇게 나와. 이게 몇 년 된 건 줄 알아? 7년 된 거. 7년? 그래요. 젓국은 오래된 거 써야 비린내가 안 나. 드디어 찾았다. 김치 맛의 비법은 다름 아닌 젓갈에 있었으니. 그 종류도 가지가지. 놀라운 젓갈의 세계. 중화젓이야, 이거 중화젓. 중화젓? 응, 중화젓. 아, 이걸 섞어요? 응, 섞어게. 이렇게 해서 담고 여기다 새우젓이 또 들어가. 어, 또 들어가요? 새우젓이. 김수미가 우리 집 오면은 네. 김치 반에서 죽어. 오, 수미, 그래요? 김수미. 영화배우 네, 김수미. 네. 길룡염에. 네. 가가 우리 처음 후배란 게. 소시적부터 김치 맛으로 열어 돌린 고수. 삭힌 젓갈 넣고 매콤한 고춧가루에 갖가지 양념 황금 비율로 섞어 김치 속을 넣어주면 때깔부터 남다르다. 고수의 손끝에서 빚어나오는 총각김치. 저 담대한 비주얼. 저걸 그냥 한 입에 확 빼어먹으면 알싸한 매력의 파김치와 아삭아삭한 시원한 배추김치까지. 예, 여기 네 분 아니에요. 차로 찢어 먹어야죠. 불들 많아서. 한번 맛보면 꾸맨들 이 맛을 잊으니까 모두들 중독돼버리고 만다. 아우. 밥 잘 먹는 사람 제일 좋아. 아. 밥 더 먹으라고 막 퍼내기야. 우리 어렸을 때 가난한 생각 안 해봐? 보리밥도 싸갖고 와서 먹던 생각 안 해봐? 그런 게 먹기 싫으면 아예 줘라.
걸고 예. 모자라면 더 먹어라. 먹는 건 더 먹는 건 말았는데 예. 냉기는 건 혼난다 그러고 내가 뭐라 그래요.